자, 이데일리 TV입니다. 그린 케미칼, 신원, LG 소프트, JST나 SL 바이오닉스, 중앙에너비스, 쇼박스, LG화학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신원, 한솔홈테코, 그리고 NC 소프트, ENDD, LG화학, 코스모신소재, 서울옵션, 롯데칠성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롯데관광개발, 키다리 스튜디오, 그린 케미칼, 휴캠스, 보성, LG화학, KEC까지 올라왔고요. MTN은 HMM, 신원, NC 소프트, 한솔홈테코, EMTEC, CJENM, LNF, 하나솔루션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소장님 특징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떤 이슈부터 체크할까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서 롯데칠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여름 성수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현재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춥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에 대한 음료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 주류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일본 맥주에 대한 우리가 그 반일 감정 때문에 소비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ODM 업체의 맥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다양한 종류의 정말 뭐 이름의 맥주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요한 실적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료 부분 플러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면 맥주 소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향후에 주류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견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오늘장에서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 투자 쪽에서도 이제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또 여기에 내년 실적 개선세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88% 16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같은 경우 현재 양호한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 초에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뭐 이어지는 듯한 싶었습니다만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나름대로 고공에서 주가가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가능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 현재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그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되면 NEW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CJ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컨텐츠 관련주들은 현재 지금 시장의 움직임의 한 축이라고 보여지는 파생과의 연계성도 그다지 높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게임즈가 올랐고 오늘은 전반적인 컨텐츠들이 조금 소폭 한숨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컨텐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도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일단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빠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CJENM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콘텐츠주 쪽에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발 호재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관련한 내용들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동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CJENM 같은 경우는 미디어 중심으로 좀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네요. 현재는 강보합권입니다. 17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속적인 관심 참고해
참고해 보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남북경협주의 대표 주자인 신원입니다. 뭐 예. 신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어떤 적대적인 정책에 대한 해소 국면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그다지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북미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남북 경협주들의 오늘의 테마 형성의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런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에 몰리고 있는데요. 신원은 그중에 대표 주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성공단과도 연계성이 있고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대장 주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다소 불투명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남북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보다는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단계를 잘 거쳐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 남북 경협주 쪽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짙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네요. 오늘 한 3%대 상승량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됐습니다. 13%대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3%대 상승률 3,6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공장에서는요. 뭐 CJ E&M 롯데칠성 신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